보내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 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 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두 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은 1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 야당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요? 아유, 그러면 네. 자, 동생 먼저, 형님 먼저. 좋네요. 자, 조경태 의원님? 아,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K-방역이 붕괴 직전의 사항이다라고 지금 코로나 대책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걸 봤습니다. 지금 그 정부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방역 인원이나 그 자원에 대한 학충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 성명까지 발표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부 관계자 분들은 이 코로나의 그 K-방역이 붕괴가 되지 않도록 그 인력과 자원 확충에 정말 시급하게 돈을 다른 데 쓸려하지 말고 여기에 정말 우리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그 동양 철학자이시자 사상가이신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천명을 받은 후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재명이다라고 지목을 하셨어요. 사실 안희정이나 박원순, 김경수 같은 훌륭한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선거운동은.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언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 지정선종자라는 그런 좀 평가를 받는데요. 네. 윤희숙 의원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의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저격수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 결과로 윤희숙 의원님이 이제 사퇴를 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려다가 윤희숙 스스로가 지금 저격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좀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윤희숙 의원님의 부동산 투기 진실을 규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윤희숙 네. 사퇴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저는 그 당연히 그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여당 의원들도 지금 그 의혹에 걸려 있는 분이 열 몇 분 되지 않습니까? 예, 12. 그분들도 저는 빨리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일단 수사가 진행되겠지요. 네. 수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수사되기 전에 지금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일말의 그 양심을 있는 그런 의원님이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뭐 자신들의 그 행복함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한가한 처지는 아니다. 여당 역시도 저는 그 십수명에 달하는 이 의원들이 거취가 빨리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아, 민석 의원님. 윤희숙 의원을 좀 본받아, 윤희숙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 부분을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아주 무겁게 받아주길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의 예, 사태가 뭐 속보이는 생쇼화하는 것을 조경태 의원님이 잘 아시면서 뭐 뭘 본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쇼하는 것은 본받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 국힘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처리 결과는 낙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점수도 이제 낙제생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보다 세게 한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는데 말장난이었고요. 12명 중에서 6명만 탈당 요구하고 이제 제명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전히 그 셀프 조사로 면제부를 준 것이고요. 특히 12명 중에서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 눈치 보면서 약속한 대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 대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요. 저는 한 30명 정도는 될 거라고 봤는데 왜 적을까? 이 법인 소속의 가족이나 국회의원들 뭐 과거에 본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법인이 부동산을 투기했거나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이번에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약속 안 지키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정치 불신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조경태 의원님. 아니 제 이야기는 윤희석 의원은 사퇴를 어쨌든 공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저 나와주길 바라고요.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 당에서는 해명이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게 말입니다. 네. 그 일부 셀프 조사 면제부 줬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지금 수사 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이 했던 그 주변이 했던 간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 이건 여야의 공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대선 주자들, 네. 여당 야당 대선 주자들도 저는 그 부동산 검증에 본인들의 그 전수조사에 임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죠. 네 지도자가 될 사람이. 지금 야당 대선 주자들은 그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 대선 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여야 대선 주자들 지금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는 대선 주자 한 나라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전에요 윤희숙 의원님을 닮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닮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보세요. 아니 그 닮아 그 부친이 세종시의 땅을 사면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윤희숙 그 박사 딸이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데 딸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행위를 닮아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의원직 사퇴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이제 치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걸 지켜보시죠. 막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예단하지 그래요. 말고. 지켜보는데 윤희석 의원은 이 사퇴 쇼를 하실 게 아니라 부친의 그 땅 매입 자금 출처 이것부터 소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되기 때문에 네. 수사 의뢰는 말은 본인이 먼저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왜 네. 자 오선 의원 두 명은 왜 듣지는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세요. 물어봐도 그 얘기는 대답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요. 자, 7294님께서 민주당은 생쇼라도 해봤는지 안 의원님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9685님 여의도 농부님들 모두 농사 지으러 가셔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진천 주민들 진짜 미라클입니다. 공군도 미라클입니다. 국회의원만 지옥의 무시록 같습니다. 지옥의 무시록입니다. 김종 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경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K-방역이 붕괴 직전이다. 네. 자, 빨리 국회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먼저 답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자기 여쭌 거 있잖아요. 또 그런다 또. 아니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여쭤봤으니까. 네.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찬성한다, 네. 예, 네, 두말하지 말고 네. 이 문제를 질질 끌질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민주당 후보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제안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조경태 의원 제안에 네. 또 좋습니다. K-방역 같은 네,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추석 지나고 70% 접종 완료가 되면은 현실에 맞게끔 네. 이 방역 체계를 대폭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결정할 게 아니라 네. 현장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방역 기준 새로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고 또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추석 전까지 가자고 주장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하루에 매일 한 2천 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의사 의료진 관계자분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인력과 지금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지요. 네. 이걸 빨리 확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석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정부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네. 빨리 그 국회에서 지난번에 그 저 추경까지 해가지고 통과를 다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충분히 도울 테니까요. 네. 함께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그 인력과 그 장비 네. 자원 확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장비 그리고 공공 의료인 확충을 위해서 저기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하나만 묻고 갈게요. 유니숙 의원 사퇴하는 국회에서 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오선 의원이니까 이거 딱 손바닥처럼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는 제가 생수라고 한 이유가요. 네. 이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우선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라고 보고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네. 이렇게 사퇴 본인이 선언해 놓고서 사퇴가 처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 조경태 의원님.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된다, 국회가. 아, 이번에는 사퇴시켜야 된다? 예, 이번에는 제발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 식구 감사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 네. 저는 그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네. 지금 그 거의 동수로 지금 그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 중에서 보니까 8단계를 냈는데도 지금 접수가 아예 안 됐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민주당 내에서 이게 손방망이 지금 처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네. 저는 그 단호하게 국민들께 네. 좀 더 단호한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는 것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네. 이번만은 단호하게 좀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민석 의원님. 네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들 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단호하게 대처하고요. 네.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 쇼까지만 하시지 생쇼는 좀 너무 세고 또 아니, 폐가망신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이참에 네. 보여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을 해야 된다는 아, 예.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를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좀 청을 드린다면은 네. 지금 8단계가 제출됐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접수를 안 해주고 있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당에 좀 요청하셔가지고 네. 그 탈당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건 그 민주당에서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 이제 12개 그러니까 여당이 좀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이지 않습니까? 033 네, 알겠습니다. 네, 네 0335님께서도 우리 당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얘기하고요. 3050님께서 두 분 말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반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탕 대신 조미료를 넣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아프간에서 한국 사람들 도운 협력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난민 문제는 이게 그 우리가 순전히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또 충분히 난민에 준하는 그 탈북민들을 지금 수만 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민 문제, 특히 이슬람 난민 문제는 그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합의가 있은 이후에 좀 실행에 옮겨도 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저는 그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저 송환해서 이렇게 이 저 적절한 그 나라, 적절한 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의 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 유엔 난민기구라고 있습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에 한 해에 그 기부하는, 도네이션 하는 게 세계 5위입니다, 5위.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난민에 대해서 또 국제기구에 기여, 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민을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하신 분들은 난민이 아니죠? 이분들이 지금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체류할지 그게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한 380여 분 되지 않습니까? 예. 어디,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 이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천에 6주간은 이제 코로나 그 검사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고요. 공무원 연수원이시죠. 네, 네, 네. 이분들이 나와서 어디에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도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15님께서 북한 사람을 난민으로 보시는군요. 이렇게 탈북민이 난민입니까? 탈북민은 우리 동포인데요. 예. 근데 그 국제적인 그런 데이터에는 그 북한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게 난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난민 숫자에는 우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금 동아시아에 떠돌고 있는 탈북민이 약 30만 명이거든요. 이 30만 명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게 지금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먼저 우리 탈북민들 먼저, 지금 그 동아시아에 지금 그 이 어디 이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계시는 탈북민들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먼저 이 저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순리적으로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좀 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의젓한 선진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한 역할과 도리를 다 해야 되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들어왔어요. 380분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종영태 의원님 여쭙겠습니다. 이분들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까? 저는 이왕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처럼요. 이분들이 일단은 그, 긴급하게 들어왔으면 이분들이 좀 더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보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이 종교의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 그런 국가로 저는 이 협상해서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그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또 반면에 인도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잘 세우도록 정부에 그렇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대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좀 마인드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안 의원께서 우리나라에 그 불법 체류되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모르셔도 됩니다만. 네, 예. 얼마나 됩니까, 조경태 의원님?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체류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무려 39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말입니다.
일본의 불법 체류자보다 무려 5배, 아마도 5배 이상 많은 아주 많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불법 아, 근데 이분들하고 불법 체류자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좀 나가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불법 체류자 내지 불법 체류자들이 또 난민 신청을 또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탈레반과 연계 안 됐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프랑스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한 1300명 정도 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탈레반 연계된 사람들이 지금 5명 정도로 지금 지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려하는 것이 약 380여 명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그 검증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 현지에서 한 사람이 그 검증 절차를 받았 절차를 밟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는 380여 명을 다 물론 그 아이들이 다 포함해서 480여 명이죠. 네, 네. 아이들이 그, 절반 가량 됩니다. 네, 그래서 약 150명 가량을 그렇게 다 검증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의 이슬람 쪽 그 난민들이 장기 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난민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그 있으면 전 세계 난민이 약 6,800만 명 이상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은 그 국경지대에 보면 난민 캠프라고 있습니다. 네. 난민 수용소의 일종이지요. 거기에 그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 그 난민기구에 기부하는 도네이션 하는 게 세계 5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뭐냐면은 난민을 도와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난민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역할을 하되 이 문화와 종교가 다른 아주 이질적인 그 문화권에 있는 그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서로가 그 갈등 요소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3047님께서 물어봅니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는 다 되고 이슬람은 안 됩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 이야기 답변하겠습니다.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치적인 것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종교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슬람 문화는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지금 이슬람교에 대해서 너무 지금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잠깐만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차별된 그런 인식을 말씀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비교를 제가 해드린 거죠. 이슬람은 네. 이슬람 문화권을 좀 이슬람교를 좀 잘 오히려 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대책을 잘 세우는 네. 그런 정부의 대책.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조경태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죠. 국민의힘 전체 생각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요. 이건 지금 우리 여야 정치인들의 말씀, 어떤 입장들이 보면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네네. 저는 이 난민 반대 운동을 저는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네. 아마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그 난민에 의한 그 테러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소강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난민에 의해서 또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미연에 방지하고 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난민에서 오는 부작용은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민 반대 운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조경태 원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에서 난민법이 존재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9님께서 탈북민 데리고 오면 탈북민 데려온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탈북민들은 우리 네. 동포이고 탈북민들은 또 우리 언어가 같고 또 네.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많은 정부가 좀 더 문호를 좀 더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다.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아니 저는 종태 의원님께서 이 난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민 수용 자체를 반대하시는 그러한 뭐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좀 놀랐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난민 수용 자체를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부작용이 문제보다 난민 수용 자체에 대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그 논란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이념의 차이든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뭐 어쨌거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남한으로 온 이 동포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그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의 남한 사회의 남한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그러한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탈북민들 섹터민 계신 것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욱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챙기자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주 1위지 않습니까? 그 자살을 하는 그 과정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이유 중에 보면 경제적인 그 이유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먼저 챙기자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다른 나라 국민들 그 부분 대해서 우리 인도주의적으로 하자. 이거는 저는 UN에서 좀 충분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국가라는 예. 것은 그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미국에서도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이민자 정책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이나 국경 넘어오는 사람들은 단호히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경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 20대하고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약 70% 이상이 그 난민에 대해서 수용하는 데서 거의 반대하고 있을 것. 나는 KBS에서 그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 우리나라 그 청년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또 일자리 문제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폐업, 폐점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해서 그렇게 좀,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보수 정부일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난민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왔고, 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말씀도 또 조경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잘 수용을 해서 예.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488님께서 제 사촌 형수님 키르기스탄에서 이슬람교도인데 결혼 이주에 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색안경 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